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자, 이제 갑자일주부터 한번 시작해 볼 텐데 꼭 일주만이 아니라 연, 월, 일시에 각자 대입해서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갑자라는 이 글자부터 쭉 개해까지 제가 연달아서 살펴볼 텐데 사실 먼저 녹화를 진행을 했었어요.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열심히 영상 녹화 작업을 했었는데 마이크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하지만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보스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갑자는 수의 글자를 지금 갑목이 깔고 있어요. 우선 굉장히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고 또 아주 낙천적이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인정도 많습니다. 기다 아니다가 굉장히 분명한 성격일 가능성이 높으세요. 웬만한 어려움에는 크게 낙담하거나 실망하는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갑자부터 갑인 또 뒤에 이어지는 개동들도 쭉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좀 더 긍정적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보시는 바와 같이 갑자의 자수는 정인 그리고 목욕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간, 월간 좀 정확하게 표현드리자면 기둥을 저희가 기둥주자를 써요. 그래서 연, 월, 일, 시 이렇게 제가 대입을 해봤을 때 내 나이가, 나이대가 아직 30을 넘지 못했다. 혹은 30이 넘었지만 30 초반이다 하시면은 월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좀 더 비중이 높으실 것이고 나이대가 이제 중년부터 지금 자식도 있고 어느 정도 좀 세상을 살았다 하시면은 일과 시를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일보다는 출생시에서 제가 임상을 이제 해보니까 비중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갑자 시에 있는 분들이 좀 이 성향이 좀 많죠.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수라는 이 환경지는 갑목에서 개수까지가 사실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없는 게 아니라 임수 개수가 좀 더 비중이 뚜렷하게 높고 그래서 임개수 중에서 특히 개수가 두드러진 글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수 지장간 표시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자수를 봤을 때 어쨌든 정인을 깔고 있는 이 갑자기둥을 갖고 있는 분들 연이나 월이나 일이나 시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넓어요. 생각이 먼저 항상 이루어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늘 상대방을 먼저 좀 배려를 하는 스타일이죠. 실수가 좀 적죠.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보면 좀 공사가 분명한 경우가 많으세요. 흐지부지 되거나 선을 넘는다거나 이런 행동도 잘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 많이 가시죠. 자, 그 다음 이제 갑인입니다. 갑인은 임목이라고 하는 비견을 깔고 있고 그리고 걸록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이분들 힘이 아주 강해요. 호랑이 글자 자체가 힘이 강한데 그래서 두뇌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십니다. 영민하고 영리합니다. 밀어붙이는 스타일도 강해요. 한번 내가 마음먹은 어떤 위치가 있다. 쭉 치고 올라가는 거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비견, 글자 조금 잘렸지만 걸럭지 환경에 그리고 이 호랑이라는 글자 속에는 병화와 갑목이 이 시공간이 들어있죠. 비견들에 해당하는 것이 갑목일 것이고 식신에 해당하는 것이 병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심이 큽니다. 이 갑인 기둥 갖고 계신 분들이 그 더불어서 생각을 할 게 머리가 제가 아주 뛰어난 분들이라고 했어요. 일머리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속도전에서 아주 강한 분들이시죠. 그리고 미적미적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언제까지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조직 활동에서도 상당히 점수가 좀 높은 분들이시고 다만 좀 굴곡이 있어요. 잘 되든 잘 되고 저 안 될 때는 좀 추락하고 갑진도 한번 연달아서 보겠습니다. 자, 편제를 깔고 있고요. 갑목 입장에서는 또 쇠지 환경에 자리를 두게 되는 기둥입니다. 갑진월, 갑진일, 갑진시 다 보시면 좋고요. 갑진년도 같이 대입해서 보십시오. 이걸 저희가 백호살 중 하나로 보거든요. 백호 기둥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나올 때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쇠지 환경에 갑목이 놓였다 그랬고요.
우선 이 진토 속에는 촉촉한 땅이기 때문에 자수가 들어오기가 아주 편한 장소예요. 수가 들락날락하는 창고지입니다. 그리고 갑목이 이제 뿌리 내리고 성장하기가 아주 편안한 땅이다 보니까 이분들 여쭤보기 전에는 갑진 기둥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자존심이 아주 강한 분들이십니다. 전체적으로 좀 심지가 굳은 분들이시고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좀 마음을 잘 안 바꿔요. 그래서 그게 자기 자신에게 어떤 양보의 기회로 돌아오거나 손해가 될 가능성이 좀 많고 대인관계에서도 잘 안 굽히니까요. 그리고 그 직장생활에 있어서 늘 정의로운 일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서주거나 또 어떤 대변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길 수가 있고 삐딱한 일에 대해서는 참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좀 반복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갑오기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월일시에서 본인에게 맞는 상황에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갑오는 갑목이 상관이 지금 밑에 있는 자리에 깔려 있고 그리고 사오미에서 병사 임묘지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지 환경에 놓여 있는 기둥입니다. 화가 이 목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죠. 이분들도 갑목 중에서는 촉이 상당히 뛰어난 분들 중 하나거든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출생시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두시고 대입을 하실 때 아직 내 나이가 30대 초반까지 해당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월에 좀 더 비중을 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리회전이 굉장히 좀 특출난 분들이세요. 이 갑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조건, 물리적인 환경 조건이 불리할 경우에 머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촉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런데 기대와 이상에 비해서는 본인이 이루는 것은 다소 좀 불리한 상황. 그것이 이제 갑오기둥인데 지금 저랑 이제 나이대 자체가 좀 비슷한 분들은 출생시 쪽으로 비중을 두시는 것이 훨씬 더 잘 맞으실 거예요. 아, 오시가 언제예요? 갑오시가 언제예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경우는 이 오가 이제 점심시간 때거든요. 그래서 펼쳐지는 활동들은 많은데 그만큼 내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결과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바로 뒤이어서 갑신으로 넘어와서 갑신은 편관을 깔고 있어요. 그리고 신유술에서 절퇴 양지로 흘러가기 때문에 절지 환경에 놓여있는 기둥입니다. 갑신은 재주가 참 많은데요. 그만큼 노력을 무시무시할 정도로 하시는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갑목은 수지공동을 해서 올라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끼가 없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연예인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끈기와 인내심 부분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수준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세요. 두루두루 이제 재주가 아주 특출난 분들이시고 그래서 무조건 이분들은 제일 아래에서 만족하실 분들은 아니십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이게 항상 이제 중요한 사안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많이 이끌 수 있는 것이 갑신 기둥을 가진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거든요. 타인들이 볼 때는. 근데 본인들 자신은 올라가는 상승 요건은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어떤 사리사욕에는 크게 욕심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돈 욕심이라던가 물질적인 것이라던가 여기에서는 저 신이 아무래도 정신적인 영역을 관장을 하는 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상당히 중요시하는 분들 중 하나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물질적인 욕구는 별로 없어요. 이걸 이게 인간의 몸으로 저희가 표현을 좀 그려보자면 이게 사람이 몸이라고 한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재주가 떨어지는 사람,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짠한 마음은 큰데 이제 내가 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일을 많이 버려놓는 스타일이고 이것저것 손대는 것은 많은데 결실이나 이득 같은 것들은 끝까지 가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견디는 부분은 강하지만 견디는 부분과 그런 내가 앞장서서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심은 강하지만 끝에 가서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아주 확실하게 간극이 좀 큰 기둥 중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갑술을 보겠습니다. 갑술도 편재를 깔고 있습니다. 술토는 생명이 살기가 어려운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호술 운동을 하였거든요. 저 술토가. 그리고 화토가 들락날락하는 장소에 있고
또 인호수를 운동을 하다 보니 정화라는 열기와 신금이라고 하는 구성요소가 시공간으로 이렇게 술토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지 환경의 갑목이 놓이는 기둥이고요. 해자축을 가기 위한 신유술 운동과 인호술 운동을 하는 게 술토입니다. 말솜씨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분들은 갑술 기둥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조심 말씀을 하시는 스타일이고요. 또 상대방에 대해서 명분을 얻어내는 그러니까 설득을 하시는 능력도 뛰어나시고 그런 능력도 있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호감을 받을까? 대인관계에 대해서 항상 날이 서 있고 예민한 스타일이에요. 그만큼 언변이 뛰어나던 상황이죠. 언변이 뛰어난 재주를 갖고 계시고 근데 이제 주변인들에 대해서 늘 오픈이 됐기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가 늘 흩어져요. 공부와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그것의 원동력으로 본인이 버티시는 부분이지만 그에 따른 고난이 항상 따릅니다. 대인관계가 어렵고 쉽지 않은 사회생활에서 내가 질 순 없다. 그래서 늘 버티고 또 자기관리를 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역효과가 났을 때 좌절하기도 또 쉽습니다. 저 갑술 기둥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출생시나 월이나 일에 대입을 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을축으로 넘어갑니다. 을목은 갑목과는 좀 달라요. 이렇게 음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 을축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축토를 지금 깔고 있고 저 축은 겨울의 글자입니다. 변제를 을목이 깔고 있고요.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축은 외로운 글자입니다. 아주 착해 보이죠?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데 근데 이 을축 시로 혹은 을축 월이나 을축 일에 이 글자 기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명분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들이세요. 명분.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만 자신의 행동으로 옮기고 을목이 이제 양쪽으로 퍼지는 손가락 끝까지 마디마디까지 생명력을 보내주는 살아있는 활목의 에너지다 보니까 필요한 곳에만 내가 움직이는 성향이죠. 저 축은 얼어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주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사귀고 그러진 않아요. 지금 제가 그려보는 이 이파리 잎사귀에 하나하나 을목이 퍼져가는 모습 대입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람들에게만 좀 더 최선을 다하고 이 축도 속에는 개수가 얼어 있어요. 그리고 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에너지로 상황이 쓰이죠. 이게 관입니다. 관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관을 무시할 수가 없고 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편인성이 돋보이죠. 저 개수 때문에. 겨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봅니다. 하나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만큼 시선이 좁습니다. 우리가 그 물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큰 산이 있다고 그런다면 을목은 이 척박한 축토라고 하는 얼어있는 눈산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 목의 에너지를 키우는 상황이. 그게 각자의 상황에 대입을 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을축은 딱 하나만 본다는 거. 그래서 좁습니다. 이 사람이 보는 세상 자체가 좁고 말하는 스타일 자체가 저 편제를 끼고 있고 편인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의심을 이제 품고 사람을 항상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성격이고 분명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고집도 셉니다. 겉에 보이는 그 외모로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을묘로 넘어가서 을면은 묘 속에 또 을이 있죠. 그리고 비견을 깔고 있고 을목이 걸럭지 환경에 놓이는 기둥입니다. 둘 다 음이죠. 음간의 음지입니다. 을은 이게 휘어서 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분산돼요. 나누어 줄 줄을 아는 유일한 에너지죠. 나보다 약한 자, 어디까지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 에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마가 생명력이 넘치고 그런데 나보다 약한 자에 대해서는 많이 퍼주는 성격이에요. 약한 자들에 대한 케어 그리고 약한 자들에 대한 공감, 연모, 사랑 이라고 표현하시겠네요. 항상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는 거 중요시하고요. 나누어주는 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퍼주고 나누어주고 좀 이상이 높아요. 가치가 높아요. 퍼져가는 에너지다 보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늘 분산되고 나에게서 나가는 에너지가 많죠. 근데 끝까지 가는 건 없어요. 항상 단점이 있는 법이죠. 그래서 실속이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나한테 돌아오는 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가는 끈기가 부족하고 월, 일, 시에 되도록 나이대에 따라서 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30대 초반인지
아니면 그 이웃 때 나이인지. 만약에 그 이웃 때의 나이라면은 출생시에 을묘시가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이 해석을 하실 때. 그래서 을묘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을사로 넘어갈게요. 자, 사오미 웅동을 하는 환경지죠. 자, 사오미는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오에서 장생지로 두고 있거든요. 상관을 두고 있고 목욕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겠습니다. 사화 속에는 경금과 병화가 들어있어요. 경금은 정관일 것이고 병화는 상관입니다. 상관과 관성이 정관이 이렇게 들어있죠. 관이 있다는 것. 이제 행복과 약간 멀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관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을은 퍼지는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작은 아주 거창합니다. 시작할 때 초창기 자체가 거창한 시작으로 시작이 됐다고 그런다면 끝까지 가야 하는데 앞서서 내가 생각할 때 있고 넘겨짚을 때도 많습니다. 을사기둥이 있는 경우는 그만큼 지나치게 섬세하다는 뜻이죠. 내려갈 때도 속도가 붙습니다. 50년 뒤를 막 상상할 수 있어요. 누군가와 사귀거나 누군가와의 첫 대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가 부족해지죠. 화수가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 정신적인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경금과 병화의 시간과 공간 영향으로 인해서 수기운의 조화가 부족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기둥에서 수를 보충해 준다면 괜찮겠지만 일단 저 기둥만으로 봤을 때는 나의 기분 상황이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수를 탄다거나 내가 지대 겁먹고 도망을 간다거나 아, 초반에는 일을 잘했었는데 마무리가 흐지부지해진다거나 자 이제 을미 기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온 백호살 기둥인데요. 을미는 토를 깔고 있기 때문에 변제를 깔고 있고 이 정화 열기로 사오미 운동을 해왔던 땅입니다. 맛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묘미 목의 운동을 또 하게 되고 목이 들락날락하는 장소가 됩니다. 창고지 역할을 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목을 저장해 둔다. 즉 목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고 사오미 운동을 하기 때문에 뜨거운 정화가 이 열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미자로 이제 이 만미자로도 익었다. 이런 뜻으로도 통용이 되고요. 실제 그래서 무역업이라든가 사람들과 많이 교류를 하는 일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개를 한다거나 교육업에 종사를 한다거나 익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 글자거든요. 자, 이 미토라는 글자의 속성을 저희가 또 보았을 때 나를 드러내는, 나를 표현하고 나를 드러내는 이 상황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이 을미 기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부끄러움이 좀 많고 그래서 자신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자신감을 가져야만 인생이 풀립니다. 을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을미 월, 을미 일, 을미 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숨으려고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간의 그 대인관계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오해를 많이 받고 또 왜곡을 많이 당합니다. 당당해지셔야 됩니다. 을미가 행복해지려면. 아는 것도 많고 상당히 착하거든요. 자 이제 을료로 넘어갈게요. 관을 깔고 있습니다. 을료는 변관을 깔고 있고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여 있습니다. 절퇴지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목일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한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좀 분명하고 강하게 타고난 성향이 큽니다. 이 유는 말을 하는 입을 뜻하고 주역에서는 또 소녀를 뜻하는데 신금이 이 시공간에 들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이 기준점 자체가 나도 높지만 나에 대해서도 높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제 용인하는 선이 좀 높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저 유가 말을 하는 입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분들께 어떤 나 자신에 대한 강한 기준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말로 인한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나는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도움이 되려고 했던 말들인데 나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좀 날카롭게 들어가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배려가 좀 더 필요해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대인관계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늘 좌절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타인을 위한 배려를 하지 못한다면 늘 그 부분에서 부딪히죠. 참 영민하신 분들인데
여러 가지에서는 좀 그런 배려가 좀 아쉽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재주는 뛰어나고 능력도 출중하신 분들이신데요. 을류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을류는 어디 가도 티가 좀 납니다. 을목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배려만 좀 더 갖추게 된다면 사회에서 성공할 때 카리스마 있는 능력과 실력도 갖추고 아주 단정하고 기준도 높고 그럼 보상만 잘 이제 갖춰질 수 있다면 그런 환경을 잘 만날 수 있다면 을류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죠. 하지만 사회에서의 기준 자체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높게 잡고 대하진 않는가, 너무 빡빡하게 대하진 않는가, 이걸 좀 살펴보셔야 되는 상황이 자주 올 거예요. 책임감이 높은 거죠. 좋게 얘기하자면. 조직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인재입니다. 을류라는 저 기둥을 갖춘 분들이. 을류월, 을류일, 을류시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을해 기둥도 보겠습니다. 수를 깔고 있어요. 해수는 해자축 운동을 해왔고요. 갑목과 임수라고 하는 시공간을 품고 있습니다. 정인을 깔고 있고 을목이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갑목은 겁재죠. 이 겁재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나 겁재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명분으로 이제 태어난 분들이시죠. 그래서 겁재들에게 늘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넓게 장기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월, 도시, 나이대에 따라서 또 보셔야 되겠죠. 내가 30대 초반까지의 나이대다. 그러면 월을 좀 더 중심으로 해서 보시고 조금 나이가 좀 들었다. 30 중반이 넘어갔다. 그러면 출생시 쪽으로도 조금 비중을 두시라는 거죠. 하나에 잘 몰입을 합니다. 하나에 빠져서 몰입을 하고 집중을 잘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기대게 됩니다. 이 겁재들에게, 갑목들에게 내가 기대게 되고 그만큼 의지를 하게 되고 만약에 어떤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겁재들에게 지레 겁먹고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도피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미리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을의 기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견뎌내려고 하고 거기서 길게 내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고 참을 줄 아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해보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것은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운이 좀 많이 따라주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타 기둥들에 비해서 운이 좀 따라준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운을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으니까 노력을 해도 운이 따라줄까 말까인데 노력을 안 해도 운이 많이 따라주는 기둥이 바로 을해입니다. 자, 이제 병화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 병자를 볼게요. 정관을 깔고 있고 해자축에서 절퇴양지에 두게 되기 때문에 태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아주 솔직한 분들이세요. 이 병자 기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근데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분들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실제 성격 자체는 좀 반전이 있어요. 실증을 좀 잘 낼 수가 있고 새로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늘 새로운 먹을거리, 새로운 비주얼적인 거,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에 이런 것들에서 나의 삶의 충족감을 많이 느끼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동도 좀 잦은 편입니다. 저 병자 기둥 갖고 계신 분들이. 인간관계가 자주 바뀐다거나 직장 환경이 자주 변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호의를 가지고 이제 베풀었을 때 상대방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고 피해 다닐 수가 있고요. 역효과를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칠 수가 있고 그에 비해서 병인 기둥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른 것이 이제 임목은 편인이에요. 자, 뭐 보시면 편인을 깔고 있고 병화 입장에서 임묘진에서 이제 장생 목욕 관대로 가는 거니까 편인 그리고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이렇게 놓입니다. 그 속에 또 시공간으로 병화와 갑목을 가지고 있죠. 장생지에 놓였다는 것은 일단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호감을 많이 받는다라는 뜻이니까 화가 목을 깔고 있죠. 그리고 목생화가 잘 되는 환경이기도 하고 또 이 기둥을 보자면 30대 초반인지 아니면 그 이후 때 나이인지를 보셔서 나이대가 30대 중반을 넘었다 하시면 일과 시에 좀 더 비중을 두시고 시의 비중을 좀 더 두시는 것이 좋겠죠. 내가 병인시다.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서 출생시인 병인시가 있다면 현재 적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병화는 여기서 비견이니까 경쟁자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 비견들한테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옷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머리라든가 그런 외형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 꾸미고 있는가,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내 앞에서 그만큼 예의를 갖추고 있는가, 이걸 그 사람의 기본으로 볼 수 있어요. 신발부터 보시는 분도 계시고. 좀 꾸미는 걸 좋아합니다, 실제로. 내 배우자도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신경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뜻이겠죠. 기준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병인 기둥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른 곳에서는 또 어떤 평가를 받냐면 좀 사건 사고를 몰고 다녀요. 사람들이 병인 기둥을 좀 질투합니다. 그래서 구설이라든가 가만히 나는 잘 있는데 시비를 걸어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온다는 거죠. 아무래도 목화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발산 에너지, 내가 뿜어내는 발산 에너지를 보고 왜곡을 해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고, 비견겁체를 품고 있다 보니까 그 시공간에서 나를 좀 질투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과 목표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분들은 일단 그 높은 목표치에 따라서 화려하게 삶을 영위를 해나가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절감을 많이 느끼게 되겠죠. 이제 병진으로 넘어갑니다. 자, 진토는 촉촉한 땅이에요. 식신을 깔고 있고 병화가 관대지 환경에 놓였습니다. 수를 창고로 두고 있죠. 수가 여기서 이제 창고지 역할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수가 들락날락합니다. 그럼 이제 병화 입장에서는 목이 피로로 되는데 목을 키우기 위한 아주 최적의 장소가 진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내가 욕심을 가지지 않아도 이 환경 자체가 진토라고 하는 촉촉한 땅이다 보니까 병화가, 밝은 병화가 못 돼요. 좀 욕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기둥이죠. 병진 시에 내가 있다. 혹은 병진 월이 있다. 그렇다면 대충 사람들에게 그냥 맞춰서 지내는 경우가 많고 꿈이나 열정이 좀 사그러들 수 있고 적극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기둥입니다. 실제 이분들은 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좀 묵직해 보이고 사람이. 그래서 끈기가 있는데 매번 흥분을 잘 안 하거든요. 저 진토의 속성 때문에 성실해 보입니다. 안정감이 있어요. 이제 병으로 넘어갈게요. 성격이 이제 좀 급해지는 기둥으로 넘어왔는데 겁제를 깔고 있고 병화가 제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만며느리 스타일로 볼 수가 있죠. 저게 이제 겁제 정화를 끼고 있는 시공간이 있다 보니까 화가 그렇잖아요. 드러나는 거고 뿜어내는 거고 열정적이잖아요. 화가 다 보여요. 성격이 보여요. 급해지고 초조해질 수가 있고 빨리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기둥입니다. 내가 병오시다. 오시는 언제냐면요. 오전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예요. 오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 그래서 급해지기가 쉽고 상대방들도 봤을 때 내가 너무 급하다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다 들여다봐야 되고 궁금하면은 못 참고 그래서 달려들기 전에 뭔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접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아 못하겠어 포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믿음과 신뢰가 아주 중요하고 이분들한테는 티가 많이 납니다. 어디를 가셔도 자존심 굉장히 강합니다. 내 힘으로 무조건 해야 되고요. 내가 마무리 지어야 편합니다. 마음이 정직하고요. 앞과 뒤가 다르지 않습니다. 한결같아요. 그건 장점이죠. 그리고 정의감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빗나가고 어긋난 것은 보지 못하는 스타일. 그리고 이제 병신으로 넘어갑니다. 병신은 편제를 깔고 있고요.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여 있습니다. 아주 재주가 많은 분들이세요. 일단 병지 환경에 두고 있다는 것은 머리가 좋습니다. 영민합니다. 다만 머리가 좋으면 몸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자, 경금과 임수 재관을 깔고 있죠. 그리고 촉이 좋습니다. 직관이 아주 뛰어나죠. 우선 신자진 운동을 하는 글자거든요. 저 신이. 그래서 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것도 관성으로 변하게 돼요. 재관이 재성 끼고 있지만 관성으로 변하게 되고 화일간이 혹은 화 글자가 금수 바탕 위에 있는 상황이죠. 화수가 조화가 잘 되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화는 우선 주변에 이 밑에 신금이 있다 보니 원숭이 신금이 있다 보니 밝혀주는 빛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여유 있게 내가 돌봐줄 수 있고 그래서 조언이라든가 어떤 케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잘할 수가 있고 이동도 좀 잦은 편입니다. 저 병신의 환경 자체가. 역마가 이제 있죠. 저 글자도.
내가 뭔가를 해줬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 굉장히 즐겨합니다. 좋아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어떤 삐딱한 걸 보게 되면 좀 참기가 좀 어렵죠. 화를 내시게 되면은 부딪힐 수 있어요, 사람들하고. 되도록 화내는 거, 물론 필요할 때는 화를 내셔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사람들과 좀 부딪히는 일로 많이 발전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의도를 빨리 상대방이 파악하지 못해서 부딪힐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상대방들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게 됩니다. 이게 화일간이다 보니까 또 빨리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해요. 저 경금이, 재성이, 편재가 신금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일 처리는 정말 깔끔합니다. 친구로 두시면 병신기둥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병술로 넘어가서 또 백호기둥이 나왔네요. 백호살이라고 합니다. 술토 자체가 식신이거든요. 생명이 자라기가 어려운 땅이 바로 술토입니다. 인호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식신이고 인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토와 화가 들락날락하는 입고지가 바로 이 술토 환경지입니다. 자, 이 술토는요, 우선 제가 생명이 살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그만큼 정신적인 영역에서 좀 섬세한 관리가 필요해요. 철학이라던가 또 종교라던가 또 이런 이제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정신적인 영역에서 물질과는 거리가 있는 글자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저 병술 기둥 갖고 있는 분들이 좀 기분이 안 좋다거나 좀 상황이 좀 안 좋다거나 그런 게 있다면 본인이 표현을 해내셔야 알 수 있거든요. 주변에서 몰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가 있거든요. 병수시에 태어났다. 병술월이다. 병술일주다. 그러면 수시로 좀 이분에게 안부를 물어봐주고,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분이 표현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단정해요. 겉모습은. 자, 그래서 이제 정축으로 또 넘어갑니다. 정화로 넘어갔는데 백호 기둥이 떠났네요. 정축이. 축토를 끼고 있습니다. 축은 얼어있는 땅이죠. 식신. 그리고 정화 입장에서도 인묘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아주 지혜로 똘똘똘똘 뭉친 분이시고요. 해자축 운동을 해왔던 글자죠. 그리고 정화는 지금 이렇게 축토 위에 있게 되면 빛의 역할을 하게 돼요. 열기가 아니라 뭘 녹이는 게 아니라 힘들게 쓰는 게 아니라 남들을 밝혀주는 빛의 역할을 하게 돼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가. 기다 아니다가 좀 명확합니다. 정축은요. 축은 금의 창고지기 때문에 이제 탁탁탁 끊는 맛이 또 있어요.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은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는 맛이 있다는 것이고, 큰 일을 결정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백호기둥답게 활용을 잘 하십니다. 결정을 잘 내리고요. 큰 조직의 수장으로 있거나 큰 조직을 리드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정묘를 보겠습니다. 정묘는 좀 개성이 강한 글자인데요. 변인을 깔고 있고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어디 가서는 티가 많이 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 에너지 자체가 개성이 아주 강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글자이고, 그래서 늘 색다른 시도를 좀 많이 하죠. 모험, 또 색다른 시도, 다른 시도. 그리고 이 묘라는 글자 자체의 속성 자체가 이렇게 끝까지 타고 들어가는 활발한 에너지다 보니까 위에서는 빛의 역할을 하는 정화가 있고 아래쪽에는 활발하게 펼쳐지는 묘목의 운동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줄 수는 있어도 받는 것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실속은 떨어지고 가성비가 떨어지죠. 돈이 좀 들어도 나는 내 방식이 좋은 거예요. 이 정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싫어도 내가 내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좀 많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조금 아쉽습니다. 상대방 의중을 물어보지 않고 친절을 베풀 때도 많기 때문에 그게 좀 불편해지는 인간관계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대화 방식에서 좀 낯설어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호감을 잘 받기 때문에 또 인기가 또 높은 편이에요. 저분들은. 이제 정사로 넘어갈게요. 위아래 모두 뜨거운 기둥이죠. 겁재를 깔고 있고 제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여 있습니다. 자, 경금, 병화 이렇게 시공간으로 품고 있어요. 경금은 재성이고요. 병화는 겁재입니다. 겁재가 이렇게 또 시공간으로 있다는 것은 사람들과 얽혀있는 일이 많다는 뜻이고 사유축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성 운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 자리에 있는 글자들이. 그럼 재성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나간다는 뜻이고 내 에너지를 쓴다는 뜻이거든요. 주로 전문직에 일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 정사기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기회로도 활용이 되겠죠.
자율적 운동을 해서 재성활동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의 의중을 잘 파악하기도 하고 조직에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잘 아는 몇 안 되는 분들 중 하나입니다. 조직에 잘 맞아요. 직장 생활에도 잘 적응을 하실 거고. 이 사가 사유축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말로 인한 이슈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이분들은. 나누어주고, 퍼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잘 하시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컨트롤이 좀 덜 되죠. 재성 운동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끝까지 잘 나눠주면 괜찮은데, 그 사이에서 대화에서 어긋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 자기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말 자체가 칼이 돼서 상대방이 꽂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 해놓고도 욕먹을 때도 있어요. 저 정사기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끝에 가서 흐지부지 되거나 오해를 받거나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한 대화법, 사람들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보여주는 것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분들에게는. 근데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딜레마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미로 넘어와서 식신을 깔고 있죠. 미토니까. 그리고 관대지 환경의 정화가 놓입니다. 미토라고 하는 환경지 특성상 목의 창고지가 되기 때문에 목의 에너지가 들락날락하는 이 목은 이제 인성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인성의 고지가 됩니다. 인성이 들락날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안정적입니다. 아무래도 인성을 이 시공간으로 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안정적이고 목생화가 되는 에너지다 보니까요. 책임감도 강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착합니다. 배려를 너무 심하게 해주죠. 상대방들에 대해서. 나는 생각하고 이런저런 좋은 일을 해줬는데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거기서 이제 상처를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정미기둥이. 어떤 변경이 좀 잘 안 되고 이동이 잘 안 돼요. 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잦은 변화에 내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기둥은 아니에요. 정미기둥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미월이나 정미일이나 정미시다 다 그래요. 익숙한 게 편하고 좋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주 바뀌는 게 힘들어지고 내가 거기에 억지로 나를 녹여서 맞추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한번 결정된 건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이분들에게 좋고 편합니다. 이제 정유로 넘어갈게요. 편제를 깔고 있고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자, 정화가 편제를 깔고 있다. 밑에선 신금운동을 하고 자유축의 유금이기 때문에 천일기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해유가 천일기인이거든요. 정화가. 소녀를 뜻하고 입을 뜻한다고 했었죠. 주역에서도. 이 소녀라는 것은 아직 어리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고집이 좀 있어요. 정유가. 익지 않은 말을 하는 촛불 역할을 하는 거죠. 정유기둥 자체가. 그래서 사람이 정직합니다. 앞면, 뒷면이 같은 사람이에요. 감정이 이제 올라오죠. 표정으로 다 드러나고 행동으로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항상 입바른 말을 좀 잘할 수 있죠. 사람들 앞에서. 꾸미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겉과 속이 정직합니다. 그게 매력이기도 하죠. 사람이 순수합니다. 말도 잘하고요. 착합니다. 무엇보다. 좀 고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사회는 좀 맞지 않는? 이제 정해로 넘어갑니다. 정해는 정관을 깔고 있고요. 태지 환경에 놓여있는 상황인데 간목과 임수가 시공간으로 들어있어요. 간목은 정인이고 저 정인 성격 때문에 정인의 시공간 부분 때문에 어떤 원칙이 필요한 조직에서는 상명하복에 잘 복종을 하는 그런 환경이 좀 유리한 기둥이기도 합니다. 정의 시 또는 정의 월, 정의 일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영향을 받고 정관인 임수의 영향으로도 관이라는 것은 나를 보고 있는 관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저 임수의 영향 때문에 아마도 내 사람에게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호감을 어떻게 받는지를 잘 알게 되고 또 기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를 잘 아는 유리한 기둥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럼 이제 화일간까지 했고 무토로 넘어와서 무자일주도 보겠습니다. 정제를 깔고 있고요. 병화의 힘을 빌려서 사는 게 무토예요. 해자축에서 절태양으로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태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고요. 아주 신중한 성격입니다. 기억력도 아주 좋아요. 무자 기둥을 갖고 계신 분들. 명분이 있어야지만 이유가 있어야지만 손해가 안 되겠다라는 확신이 서야만 내가 움직이고 행동을 합니다. 책임감도 강합니다.
손해볼지도 안 합니다. 무작위동 있는 분들은. 그리고 좀 계산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는 있어요. 무자가. 내가 한 말은 무조건 지킨다. 그 다음 무인. 무인은 편관을 깔고 있어요. 병지 환경에 연애자편 기준은 조금 달라요. 이게 장생지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책에서는 이걸 병지로 해석을 할 때도 있는데 이제 12운성 다른 거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도 계셔서 시공간은 병화 편인과 간목 편관을 지금 가지고 있죠. 병화 편인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성격이 좀 강해집니다. 분명한 성격이 되고요. 저 편인 성향 때문에 어쨌든 장생지 환경에 이렇게 모토가 놓이는 상황이다 보니 약속이 중요해지고 분명한 성격이 될 것이고 또 앞에 이제 나서는 성격 고집을 부리게 되시게 될 것이면 아마 조직생활 하실 때 내가 고집을 부리게 되면은 아까까지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했을 때 부딪히게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호랑이는 어쨌든 갑목의 에너지 때문에 이 무토라는 토 밑에서 목이 불편한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무인이라는 기둥을 봤을 때 무토는 굉장히 넓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진으로 또 넘어와서 우리가 또 살펴보자면 백호 기둥인데요. 백호 기둥, 백호살이라고 하죠. 비견이 진토에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입니다. 꼼꼼한 스타일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잡았다 싶으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고 관대지다 보니까 의욕이 굉장히 넘치죠. 여기서 이제 목의 운동을 인묘진을 통해서 해왔었고 이게 화를 열어주는 게 바로 진토의 역할입니다. 사오미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진토는 생명을 키우기에 적합한 땅인데 무토라고 하는 땅이 굉장히 넓은 땅이다 보니까 진토라고 하는 또 이 환경이 포개어졌을 때 뭐든지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좀 강해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인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단점이 될 수 있고 이제 무호로 넘어와서 정인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고요. 이것도 굉장히 꼼꼼해지는 성격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다른 사람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좀 피곤하게 할 수 있어요. 무호기둥 같은 경우는. 화토가 섞여 있죠. 이 기둥을 보시면. 겁이 좀 많습니다. 대범한 스타일은 아니고 꼼꼼하긴 한데 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섬세합니다. 좋게 말씀드리자면. 정화를 이렇게 품고 있으니까. 디테일하고요. 티가 잘 안 납니다. 자기가 이렇게 섬세하다는 게 티가 잘 안 나고 표현을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는 있어요. 자 이제 무신으로 넘어올게요. 무신은 식신을 깔고 있습니다. 재주가 아주 많고요.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이분들도 머리가 아주 좋아요. 영리합니다. 지혜롭고요. 근데 부족한 건 이제 끈기입니다. 끝까지 가는 게 부족합니다. 다이어트라든가 그 금연 있잖아요. 그 담배를 좀 끊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끝에 가서서. 임수 편재와 경금 식신을 시공간으로 품고 있습니다. 병화의 힘을 빌어서 사는 게 바로 무토입니다. 자, 금수가 이렇게 아래에 있으니까요. 이 무토가 뭘 키우기는 조금 애매해지죠. 그래서 정신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쓰게 되는 하지만 신체 에너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끈기는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무술로 넘어갈게요. 괴강살 기둥입니다. 무술은요. 자, 토로만 이루어져 있죠. 비견을 그리고 인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자, 술토는 생명이 자라기가 어려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화토가 들락날락하게 되고 창고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정화와 신금이 이 속에 있고요. 인호술 운동을 하는 글자다 보니까 정화는 정인으로, 신금은 상관으로 이렇게 시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무술 기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소화하기는 좀 어려운 글자이기도 해요. 돈보다는 명예를 지향하는 분들이시기도 하고요.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이 무술 기둥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 힘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이분들 무의식 속에 들어가 보면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내 힘으로 끝까지. 그리고 그걸 이제 자수성과의 힘으로 쓰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쉽게 가는 것보다는. 자, 그게 이제 무술 기둥의 특징들이었고요. 자, 이제 기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일주로 쓰고 있는 기둥이기도 한데 비견을 아래에 두고 있고 또 기토 입장에서는 인묘지 환경으로 축토를 깔고 있습니다. 월이나 시로 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금이 들락날락하는 축토이기 때문에 고집이 좀 센 편이고요.
그리고 맺고 끊는 게 좀 강할 수 있습니다. 금을 창고지로 두고 있는 분들이 거의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금이라는 게 딱딱 끊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열정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또 내성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 기축이 있으면. 또 음간이다 보니까 저 간녀지동 자체가 오행이 같은 기둥이 있는 걸 저희가 간녀지동이라고 하거든요. 우선 이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마무리가 확실하고 저 기축 같은 경우는 늦어져도 해내는 상황이고 저 기토도 또 밭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일들은 군말 없이 잘 하는 편입니다. 저 기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실합니다. 이제 기묘로 넘어가서 묘라고 하는 이 묘목을 깔고 있는 기토는요. 변관을 깔고 있고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여있는 기둥입니다. 묘가 활발한 에너지라고 했어요. 기토라는 밭에서 묘목을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작은 에너지, 축이라는 환경지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양기가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묘가 관이다 보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어떤 이성으로 인한 괴로움이 생길 수는 있죠. 남자든 여자든 그렇습니다. 그런 오해들이 생길 수 있는 반면에 이게 기토가 밭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기토를 또 안개로 볼 수도 있거든요. 흐릿하고 날씨 자체가 맑은 날씨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토에게는 개수가 와줘야 되고 날씨의 그 밸런스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좀 많이 희생을 하는 편이에요. 저 기묘가. 사랑이 크고 사랑과 관심이 커져야 되는 상황이고 가족들에게 많이 의존을 하니까 가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에게는. 근데 참을성이 좀 부족해요. 기묘의 단점이라면. 자 이제 기사로 넘어갈게요. 기사는 정인을 깔고 있고요. 제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여 있습니다. 말이 좀 적은 분들이시고 또 그만큼 신뢰감을 주는 분들이신데 경금과 병화를 시공간으로 품고 있습니다. 사유축 운동을 하죠. 저 사화는. 이게 금을 품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토와 금이 또 화가 금으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 우선 가족이 중요해요. 이분들에게는. 이게 제왕지고 정인이다 보니까 나를 도와주는 정인의 역할이 바로 가족과 친구들이거든요. 비견겁제가 아닙니다. 정인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중요한데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요. 자신감이 필요한 분들이시고 기사는. 항상 잘한다. 당신이 최고야. 이런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에게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마무리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어서 끝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 기미로 넘어갑니다. 비견을 깔고 있죠. 이 미토라는 게 관대지 환경이 됩니다. 기토에게는. 목의 창고지가 되기 때문에 목의 에너지가 들락날락하는 창고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은 바로 관성에 해당이 되죠. 기토에게. 토가 이 열매가 익어가는 또 토를 깔고 있고 굉장히 좀 순수한 이 사오미 운동을 하면서 벌어져 있었던 에너지의 확장성이 미토에서 수축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요. 신유술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주장은 그다지 하지 못하고 수축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배려를 많이 해주게 됩니다. 상대방들에게 배려를 해줬는데 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걸 좀 못 알아차릴 수 있어요. 기미기둥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유로 넘어가서 식신을 깔고 있고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유는 말을 하는 입을 뜻한다고 했었습니다. 소녀를 뜻하기도 하고요. 주역에서 아주 분명한 성격, 말을 아주 잘하는 기둥입니다. 기다 아니다가 아주 분명합니다. 성격이 분명하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기둥입니다. 근데 소녀는 어리죠. 아까 소녀를 뜻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 식대로만, 내 방식대로만 세상을 이해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넘겨짚을 수도 있고 그만큼 사람 대화를 할 때 유리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기에도 한번 볼게요. 어쨌든 기우의 몰입감에 비해서 기에는 또 약간 소심한 구석이 있는데 정제를 또 깔고 있고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데 이 해수는 갑목과 임수를 시공간으로 가지고 있고요. 갑목은 정관으로 임수는 정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관을 깔고 있다 보니까 대인관계도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어요. 해묘미 운동을 하죠. 해수가. 그리고 해자축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수 운동으로 꼭 가겠죠. 목과 수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 해수라고 하는 환경에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부담을 좀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큰 상
큰 기둥이고,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이 부분에서 연유가 되는 상황이라 토가 술을 깔고 있으면 아무래도 편한 자리는 아닙니다. 기토가 감당하기에는 저 해수 속의 임수가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갑목은 나를 피곤하게 하는 글자고. 이제 경자로 넘어갈게요. 경자는 상관을 깔고 있고, 해자 쪽에서는 병사 임묘지이기 때문에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이분들도 참 아이디어 뱅크라고 할 수 있는데, 경자 기둥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사업가 분들 제법 되시거든요. 이제 금수가 이렇게 조화롭게 잘 있는 기둥이다 보니까 고집도 좀 강하시고 말솜씨도 있어요. 언어에 대해서는 말솜씨가 좀 상당히 괜찮으신 분들이시고, 그래서 사업가 분들이 좀 많은 상황이죠. 비율적으로. 이제 경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분들은 긍정천사예요. 편제를 깔고 계시고 절지 환경에 놓여 있고요. 병화와 갑목을 시공간으로 품고 있죠. 병화는 편관이고 갑목은 편제입니다. 초반에 이 조직에 만약에 속해 있다 그런다면 경인 기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뒷심이 다소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게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저 편제성 때문에, 저 갑목 때문에. 목은 올라오는 속성이 있고 직선적인 에너지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엔 잘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 원인이 되는 부분 자체가. 그럼 이제 경진으로 넘어가서 오랜만에 또 괴강 글자가 나왔네요. 괴강살이고. 자, 편인을 깔고 있고요. 인묘진에서 절대양, 양지 환경에 놓이고, 이 수의 창고가 되는 게 진토죠. 수의 에너지가 달락날락합니다. 금이 수를 보고 있고 수의 운동을 하고 있지만 토의 받침을 받고 있죠. 엄청난 노력을 하는 스타일의 분들이십니다. 저 경진기둥이 하나라도 있는 분들은 반드시 목표를 이룹니다. 반드시 끝장을 봅니다. 결국 이루어내실 분들, 이루어내고야 많은 사람들, 노력이 어마어마한 분들이라는 거죠. 끝까지 갑니다. 끝장을 보는 스타일, 바로 경진입니다. 이제 경호로 넘어가 볼게요. 정관을 깔고 있고요. 화를 깔고 있으니까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정화를 품고 있죠. 그래서 이 금이, 이 정화 아래에 화 위에 금이 있다는 것은 우선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금과 화가 이렇게 적절하게 잘 배합된 기둥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 주기보다는 좀 시기 질투를 많이 하게 돼요. 잘 되는 걸 못 보는 사람의 인간 심리 속성상 시기 질투를 필수적으로 끌고 다니는 게 바로 경호 기둥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서 이제 좀 선을 좀 그어주셔야 돼요. 이분들은 나에게 어떤 속셈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제 경신으로 넘어갈게요. 경신은 비견을 깔고 있고 걸럭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기둥입니다. 아, 제가 지금 보이스 작업만 두 번을 연달아서 하니까 조금 목소리 좀 힘이 좀 더 들어가고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경금은 비견이고 임수는 식신인데 시공간으로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감수성이 아주 민감한 분들이시고 예술적인 성향이 녹아 있습니다. 이 기둥에.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경신은. 경신 시에 있다면 더 그렇고요. 칭찬도 많이 해주셔야 되시고 이분들의 안위에 대해서 늘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 그 속에서, 그 관심과 사랑 속에서 존재감을 찾는 분들이세요. 이제 경술로 넘어갑니다. 괴강 기둥입니다. 편인을 깔고 있고요.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신금과 정화를 품고 있죠. 화토 운동을 하다 보니까 화토의 창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술토 속에서. 술은 신유술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을을 마무리하고 겨울을 열어주기 때문에 마지막 열기를 품고 있고, 알고 계신 것처럼 아주 강한 괴강 기둥입니다. 토생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밀한 성격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번 다 결정하면 안 바꾸는 거죠.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만큼 치밀한 성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성이 요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성격이 강한 것은 내 사정이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몰입이 잘 되고 몰입력이 또 강합니다. 이분들은. 하나에 탁 꽂히면 몰입이 아주 강해요. 집중이 아주 강합니다. 그게 집착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나쁘게 된다면.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한 분야에서 성공을 일구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더라 입니다. 자, 이제 신축으로 넘어가서요. 신금은 그 중에서도 신축은 편인을 깔고 있고 양지 환경에 있는 저희가 2021년도에 지나왔던 그 해가 바로 신축년이었고 금의 창고지가 저 축토에서 들락날락하는 상황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글자이고요. 저 기둥 자체는. 그만큼 성실하고요.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좀 노력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마음을 내려놓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제 신묘 같은 경우에는 편제를 깔고 있어요.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고요. 이분들은 아주 소박합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알뜰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히려 평범한 데서 자신의 행복감을 느끼는 분들이세요. 신묘는. 근데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읽어내거나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한다거나 이런 센스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은 지속성, 이게 이제 이분들한테는 필요한 부분이고 약점이기도 합니다. 지속력이 떨어지고 욕심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가다가 흐지부지 될 수 있고 뭘 자주 바꿀 수가 있고 관심도가 바뀔 수가 있고 근데 트러블은 별로 없어요. 이분들하고 친구로 지내시거나 가까이 지내시게 될 때 그만큼 섬세합니다. 위아래가 모두 음간이잖아요. 금이 목을 깔고 있기 때문에 편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빈도에서도 좀 불리하고요. 이제 신사로 넘어가서 불이 금을 바치고 있죠. 정관을 깔고 있고 신금이 사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경금과 병화가 이 시공간에 들어있어요. 겁재와 정관이죠. 신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는 분들이세요. 실제 야무져 보이고 약속 같은 것도 잘 지키고 그리고 딱딱 끊어줄 줄 알거든요. 금일간답게. 거절할 것도 잘 거절을 하고 이 신금의 신사 기둥을 봤을 때는 이 사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위에 있지만 안정감과 상승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분들은 위로 올라가는 게 목표가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말단에서 안정감 느끼진 않아요. 그 다음에 신미로 넘어가서 편인을 이 미토가 깔고 있고 신금이 목에 창고지다 보니까 목이 들락날락하는 이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여 있습니다. 신미 기둥은 성격이 좀 칼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맞춰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모든 신미가 다 까다롭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대체적으로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금일간 중에서도 신미라고 하는 저 글자가 전문직 가지시면 가장 잘 맞고요. 저 신미가 월에 있거나 근데 성격이 이제 출생시 만약에 신미시다 그렇다면은 좀 자존심이 좀 강해요. 기타 다른 기둥들보다도 좀 냉정하다고 또 인상을 또 받으실 수가 있어서 예, 신금 중에서도 좀 그런 겉으로 강함이 많이 뿜어져 나오죠. 저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목이 남자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인의 역할을 하는 글자이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본인의 부인이 저 미토라는 환경에서 갇혀서 직업적인 부분에서 경력이 단절되는 불리함도 있습니다. 차갑게 보일 수가 있고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좀 줄 수가 있어요. 냉정하다. 너무 끊는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도 그걸 아실 거고 신미가 대체적으로 좀 그런 오해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속은 좀 따뜻하고 자기 사람에게는 굉장히 잘합니다. 두루두루 이렇게 넓게 사귀기 좀 어려워서 그렇지 신미 다음으로 신유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비슷하긴 한데 신유는 좀 시달리는 편이에요. 사람들에게. 우선 유금 속에 신금이 있고 비견이 이렇게 아래 지지로 또 걸록지 환경으로 신금이 놓이는 기둥입니다. 깔끔하죠. 깔끔하고 감수성도 뛰어나고 이성한테 좀 시달림을 받는 게 저 신유입니다. 특유의 아름다움 때문에 저 유는 유금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입이면서 소녀를 뜻하죠. 그리고 항아리 글자이기도 해요. 매끈하게 잘 빠진 항아리이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입니다. 다른 기타 글자들이 봤을 때 매력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곁에 두고 싶어 한다는 뜻이겠죠. 스스로 또 많은 기회들을 놓칠 수도 있어요. 대인관계에서의 손해가 이어지기 때문에 실력과 재능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채웁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은 넘어가기가 좀 어렵고요. 신유 기둥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편법을 쓴다거나 안에서 안 해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좀 넘기기 힘들고 그다음에 신해 같은 경우는 상관을 지금 깔고 있어요.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여 있고 이 속에는
감옥과 임수를 시공간으로 가지고 있는데 임수는 상관이고 신금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감옥은 정제라고 하는 시공간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사실 생각이 좀 많은 기둥이거든요. 배우자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기둥이기도 하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는 않는데 반전이 있어요. 이분들이 보통 좀 반전, 좀 긍정적인 반전을 가지고 있는데 얌전해 보이는데 잘 논다거나 화끈하시다거나 또 노래를 잘 부른다거나 아니면 약간 좀 야한 걸 좋아하신다거나 네, 저희 성인 버전에서는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의 건강한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될지를 잘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시고 또 만약에 아직까지 좀 혼자 계신다, 이성에 대한 욕심이 없다라고 하신다, 너무 잘 알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런 심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아주 현실적이고 비관적인 상황일 수 있거든요. 자, 이어서 임자는 겁재를 깔고 있고 제왕지 환경을 이렇게 두고 있는 임수입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수가 수를 깔고 있고 이제 제왕지 환경이다 보니까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요. 신금이나 기타 일간들과는 좀 달라요. 폭발할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사람들 간의 그 생각 차원이 좀 달라요. 임수는 좀 더 깊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생각을 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폭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화내시면은 안 돼요. 주변 사람들도 좀 불편해질 수 있어요. 좀 제어가 잘 안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생각 못하는 부분까지 넘겨짚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는 게 바로 임자시나 임자월에 있는 혹은 임자일도 해당이 됩니다. 이민도 보겠습니다. 식신을 깔고 있고 수가 목을 깔고 있죠. 그리고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여 있습니다. 병지는 머리가 좋다고 그랬어요. 머리 회전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시고 급하게 가시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호랑이답게 또벅또벅 꾸준히 가시는 스타일이신데 병화와 갑목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품고 있어요. 갑목은 식신이고 병화는 편재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그 갑자기 이렇게 성장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항상 꾸준히 가시는 스타일인데 결정을 잘 못 내려가지고 난감해하실 때가 많아요. 머리가 좋은 반면에 겁도 많기 때문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렇게 결정을 잘 못 내려서 결국에는 결정 못 하시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임진으로 넘어가서 이제 또 개강살 글자가 또 나왔네요. 자, 이 수의 창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가 들락날락하는 게 바로 진토입니다. 그래서 편관 토를 깔고 있는 임수, 임묘지 환경에 임수를 두고 있습니다. 성격도 급합니다. 임진은요. 이게 좀 두드러진 성격이긴 한데 진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편관이라서 늘 좀 열려있는데 마인드 자체가 말솜씨도 좋고 다만 조절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말솜씨가 아주 좋아요. 임수답게 수를 조절하는 창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목을 키우기에 아주 적당한 촉촉한 땅입니다. 저 진토라는 것이 아주 솔직합니다. 저 임진시를 갖고 있거나 임진월이나 임진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람들에게 좀 오해를 좀 자주 받죠. 그만큼 분명하고 선명한 성격이지만 초조해지고 급해지는 성격 탓에 임진이 그런 오해를 좀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그 에너지를 좀 많이 쓰시게 되겠죠. 아무래도 저 임수라는 저 환경지가 해수가 바로 이어지는 글자인데 자수는 받아들이기 좋지만 해수와는 그래서 원진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모를 보겠습니다. 이모는 재성을 갈고 있죠. 바로 정재입니다. 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고요. 아주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화가 이렇게 조화가 잘 되면 화수가 조화가 잘 됐을 때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고 정임합이 이제 이 시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금이 있어야지만 저 목의 합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신금이 없다면 정임합은 그냥 행위로서만 끝나는 상황인데요. 표현을 하지 못 하면 표현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은 전혀 몰라요. 이 이모 입장에서 봤을 때 이모는 표현을 잘 못합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저렇습니다. 이런 표현을 잘 못해요. 무슨 생각하는지를 사람들이 잘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정임합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분들도 한번 딱 마음 잡수시면 딱 말 글자답게 저 오가 말이잖아요. 끝까지 갑니다. 지구력이 강합니다. 저분들 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한 일은 잘 뒤집지 않아요. 그 다음 임신 보겠습니다. 거의 지금 다 와가네요. 편인이
그리고 장생지에 임수가 놓이는 부분인데 꼼꼼합니다. 저 임신 글자 갖고 계신 분들 주변에 아마 제법 계실걸요. 이 원숭이 신 속에는 신금 속에는 편인 경금과 비견 임수가 있습니다. 시공간으로. 근데 비견을 깔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대인관계에서의 능수능란함이 보이는 거죠. 자기 신자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게 나에게는 다 비견들이고 팬층이 되는 거거든요. 밑에는 편인이지만 이 편인은 결국 신자진 운동을 해서 가버린단 말이죠. 내 편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는 하는데 한 분야에서 진득하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저 신자진으로 결국에는 수의 운동으로 흘러가게 되고 끝장을 보게 되실 거고 목표를 이루시게 되는 좀 능글능글한 성향이 있어요. 능글능글한. 뚜벅뚜벅 가시는 스타일이죠. 현대사에 필요한 스타일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죠. 그 다음에 임수를 보겠습니다. 또 백호가 나왔습니다. 백호 기둥입니다. 이분들 조용한 성격인데 소리 없이 강한 스타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간섭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편관의 관대지, 편관을 깔고 있고 자 술토라고 하는 그리고 임수분께서 이제 신유술에서 움직이니까 관대지 환경이 되죠. 화토가 여기서 들락날락합니다. 술토 속에는 정인에 해당하는 신금과 정제에 해당하는 정화가 인호술 운동을 하면서 여기 시공간으로 묶여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지만 자존감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요. 저 술토가 편관이다 보니까 남이 나에게 감나라 배나라는 간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화토가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목을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생명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술토 환경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임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신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 마음이 열려있고 아주 사고가 아주 글로벌하게 유연하게 펼쳐져 있는 분들이십니다. 꽉 막힌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임술의 특징이었고요. 자 이제 슬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개축으로 넘어가겠네요. 백호 기둥입니다. 백호살이고 축토는 얼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즉 편관을 깔고 있고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축토는 금의 창고지죠. 그래서 금이 들락날락합니다. 인성이 들락날락하는 거죠. 내가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기둥입니다. 피부가 좀 하얀 탓은요. 피부가 좀 흰 분들이 많은데 개축 기둥 갖고 계신 분들이 저기 금의 창고라서 그렇습니다. 저 개축 기둥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누가 재능에 대해서 칭찬을 해준다거나 개축에 대해서 굉장히 성의 있게 노력에 대한 대가 노력을 많이 하신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축해 세워주시면은 개축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좀 큰 기둥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그런 간극이 좀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뒤이어서 계묘를 제가 볼 텐데 식신을 깔고 있고 수가 목을 깔고 있는 기둥이죠.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여 있는 기둥입니다. 묘가 많이 베풀어주고 나에게서 많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에너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파리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앞에 나누어주고 퍼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하늘천이 지금 보이시죠? 이 개수라고 하는 글자 안에 보시면 부수 빼고 안에 하늘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뜻이 아주 큽니다. 주역으로 치자면 높은 이상에 해당하는 거니까 화천대유 정도로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재주도 좋고 재주도 많고 실력도 갖추고 계신 분이신데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죠. 이분들은. 그래서 본인이 채워야 되는 밥그릇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 밥그릇을 채우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세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저 개면은요. 나는 나눠주는 사람, 나는 베풀어주는 사람. 이 마인드가 강합니다. 그만큼 좀 챙기셔도 되는데 제 방송을 혹시 늦게라도 보신다면 앞으로는 조금 실속을 챙기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사계동은 재성, 즉 정제를 깔고 있고요.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어줄 만한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은 외향적이지 못합니다. 불을 깔고 있는 수일간이다 보니까 내성적입니다. 수화가 잘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어서 정신적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현대사에는 꼭 필요한 분들이시고요. 병화 정제, 경금 정인을 시공간으로 품고 있습니다. 재성과 인성이 적절하게 이렇게 지금 갖춰져 있으니까 능력이 아주 뛰어나시죠. 능력이 출중하시고
개수는 영민한 분들이 많으세요. 소화가 잘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 있으시고, 다만 이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내가 조언을 받을 때 감언이설에 하도 영리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어리석어서 넘어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럴듯한 말에 잘 넘어가시죠.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일을 막 과단성 있게 버리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으로 인한 나의 한순간의 실수가 손해로도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죠. 이제 개미로 넘어가서 미토는 또 토니까 이게 편관입니다. 개수 입장에서. 이분도 참 착해요. 개미기도. 저는 이걸 월로 두고 있죠.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개미기둥 같은 경우는. 드러나지 않는 좀 거기에 동화되어 있는 듯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잘 안 드러나죠. 안 드러날 수밖에 없고 안 드러내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편관의 인묘지 환경을 이렇게 개수가 미토에 두고 있고 목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여기서 들락날락하는 창고지 역할을 하게 되죠. 미토가. 아주 착합니다. 이분들.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라고는 했지만 또 크게 욕심도 없는 분이세요. 착하고 유순하고 욕심도 별로 없고 승진에 대한 욕구도 좀 일반 분들에 비해서는 떨어지죠. 그래서 또 성실합니다. 믿음을 주는 스타일이죠. 이 사람이라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 트러블 내지 않고 잘 관리하겠다. 이런 성향이 바로 개미고요. 이제 이어서 개유 거의 다 와갑니다. 자, 개유는 편인을 깔고 있고요.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기둥입니다. 재주가 많습니다. 이분들도. 금수로 이루어진 기둥이기 때문에 다만 좀 실증을 잘 낼 수가 있고 왔다 갔다 마음이 좀 자주 바뀌어요. 이분들은. 유금이 입을 뜻하고 또 신금이죠.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병지 환경이 있다 보니까 머리가 좋습니다. 일 못하는 분들은 별로 못 봤어요. 개요 글자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호감을 또 잘 받습니다. 실제. 마음이 자주 바뀐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긴 하죠.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재주는 많은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나는 이걸 잘하니까 저것도 잘할 거야. 이렇게 일을 좀 잘 버리게 되죠. 직장일만 해도 되는데 학교를 다니게 된다거나 그럼 학교일도 피곤해서 잘 안 되고 직장일도 피곤해서 잘 안 되고 그래서 무모한 것, 무모한 부분도 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길었네요. 자, 개해. 개해는 우선 겁재를 깔고 있고 제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이분들은 관심을 꾸준히 받으셔야 돼요. 이 해수 속에 갑목과 임수가 또 들어있죠. 임수 겁재가 들어있다 보니까 비견겁재를 깔고 있는 분들은 시공간에 긴장을 좀 많이 타죠. 에너지 소모가. 갑목은 상관이고 관심과 사랑이 나에게 쏟아지지 않는다면 나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분도 무의식 속에 들어갔을 때 그만큼 디테일하고 또 하나하나 사람들이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잘 열어서 보는 분들이세요. 내가 이만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내 겁재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났을 때. 그 관심도가 크게 이슈가 되는 이 개시에 태어났거나 개월에 태어났거나 이분들 같은 경우는 원초적인 능력이죠. 원초적인 이유가 되고 그래서 일하실 때는 좀 표현 그대로 들으면 살벌하게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자, 이렇게 오랫동안 길었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명절 잘 다녀오시고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은 제 고정 댓글을 봐주시면 상담 신청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